오케이, 잘 하셨습니다. 자, 명호전자 파워 서플라이 5A짜리고요. 얘는 이제 6A까지 되는 그 충전기인데요. 충전기 자체가 6A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5A를 밀기 때문에 5 밑으로 예, 3이나 4 이렇게 밀면 좀 안전하고 많이 안 뜨겁게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B6고요. 자, 처음에 누르면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제 나오죠. 예. 자, 보시면 배터리 두 개가 있고요. 여기도 배터리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잭이기도 하지만 쉽게 말하면 보드죠, 보드. 자, 하나, 네 개를 한번 충전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둘, 셋. 보조 한번 붙여주시겠어요? 이것도 되시고요. 네, 그리고 요 잭이요. 요 잭을 열어서 이 잭이 지금 여기다 꽂으신 다음에요. 하나 충전할 때는 그냥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요. 예, 하나 할때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두개할 때는 두 개로, 예. 이거 꽂아주시고, 그다음에 꽂아주시고, 그렇죠. 이제 여기서 나온 잭을 가지고 여기다 꽂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보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인 잭과 보조 잭, 바란 잭을 꽂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대신해서 이 보드가 이렇게 크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배터리 꽂아보세요, 여기. 배터리를 메인 잭 꽂으시고, 여기 메인 잭 꽂으시고, 꽂을 때는 위에 이제 일자부터 먼저 꽂으세요. 여기도 먼저 꽂으세요. 여기도 꽂고, 눌러서 이렇게 살짝. 그 다음에 아무 데나 꽂으면 됩니다, 이쪽에다가. 여기서 반대로 여기니까 꽂고요. 다음 두 번째 꽂으시고요. 꽂으시고, 이제 이거 이제 필드 가가지고 이제 직접 이제 하실 거잖아요. 낄때잘 끼시고, 그다음에 위에도 꽂고. 예, 너무 힘주면 안 되고 위험하니까요. 여기서 살짝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살짝 대각선 넣으면서 방향이 잡힐 때 괜찮다고 그때 누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요 끝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끝에가 찌그러져요, 여기가. 찌그러져 옆에 쇼트가 나버리거든요. 네, 이거 안 되니까요. 예, 꽂으시고. 자, 그다음에 얘를 놓고, 저 살짝 느낌이 괜찮을 때 넣으세요. 당황, 당황. 예, 그쵸. 원래 실전에 약하시, 힘들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약간 여기 일자리 일자 있잖아요. 일자 봐, 이렇게 해서 넣으면 좀잘 집어넣어져요. 그래서 살짝 넣어서, 예, 그쵸. 잘, 그러니까 힘주면 안 돼요. 여기다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왕이면 이렇게 줄 맞춰서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다 이제 7.4V짜리 1500mm잖아요. 그러면 7.4V 1500mm면 7.4V 배터리 갈 거예요. 일단 리튬부터 먼저 갈게요. 하나, 둘, 셋. 네, 리튬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누르시고, 눌러주시는데 깜빡하게 만드는 건요. 이거를 위로 올릴 때 1.5V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1.0으로 됩니다. 1.5로 할게요. 1.5. 그 다음에 볼테이지, 띵. 여기는 2셀이니까 내려야 되겠죠. 내리고. 예, 7.4. 리튬 볼륨, 그 다음에 1.5, 7.4V 다 됐잖아요. 길게 누른 다음에 기다렸다가 손 떼고 한번 더. 이때 누르면은 이제 충전되는 거예요. 끝이 얘기예요. 되게 쉽죠? 예. 다시 한번 껐다 킬게요. 껐다가 키면, 예. 맨 마지막에 돼 있기 때문에 길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눌러보세요. 4번 버튼. 길게 누르시고, 예, 화면 의시하면, 예, 이걸 누르시고, 예, 눌렀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손 떼고,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충전되는 거예요. 여기 충전되는 거예요. 주르륵. 하나씩 할 때는 여기서 3번 버튼 누르면요. 이건 좀알 필요는 솔직히 복잡할까봐 안 올리려는데, 손님들 궁금하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38, 388, 388이잖아요. 388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388인데, 뭐381 그렇다고 해서 0.05 차이는 괜찮아요. 이게 38이면 이거 32가 됐다. 그런 문제 있겠지만, 388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8, 3.8. 다음 0.0 몇몇까지 들어가면은 좀, 솔직히 좀 너무 복잡하실까봐, 이렇게, 웬만한 요거 안 가는데, 요거를 누르시는 이유는 3.8, 3.8 잘 맞다는 거를, 예,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좋네요. 그다음에 이제 꽂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뺀다고 해서 원래 이제 하나 충전할 때는 이걸 빼면은 충전이 소리가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지금 소리가 안 나죠. 왜냐 여러 개 꽂으니까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필드 가면은 이제 포트가 이제 여러 대 하실 거잖아요. 미니 포트. 다시 여기다 또 꽂으셔가지고 해도 충전된다는 뜻인데요. 6플러스 이제 여기 이 각자 배터리가 얼마큼 있는지 모르잖아요. 전체적으로 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삐삐라고 있어요. 몇 천짜리 아는데 삐삐 가지고 꽂아가지고 삐삐 볼테이지 있어요. 삐삐 잠깐 보여줄게요.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할게요. 자, 필드를 가면은 흔히께서 이제 여러 가지 충전 중에서 어떤 게 충전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꽂아보세요. 아까 같이. 네, 잠시만요. 예, 꽂아가지고. 꽂으면 되나요?
아니요, 그쪽 방향 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에서 이쪽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보시면은 배터리가 자 올 7.8. 예. 단은 다 만충되면은 8.4가 만충될 거예요. 8.4가. 그래서 이 배터리가 얘를 끼지 8.4가 안 됐다. 그럼 다시 꽂는 거죠, 이렇게. 알아서 충전되면 이거 삐삐삐 걸 건데요. 그래도 시간당 얘가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적어 놓고요. 얘가 몇 분에 충전됐다 그러면 보통 이제 급속 충전하면 1시간, 그러니까 얘는 이제 10분에 15분이면 충전될 거예요, 빠르면. 그럼 뭐 충전되기 전에 그냥 충전해서 빼버리면 안 되니까 얘를 빼고 얘를 꽂아서 최소한 2인 1조로 2명, 1명은 이거 가지고 1명 충전되니까 꽂은 다음에 배터리 몇이 남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하시면 좋아요. 요거까지 얼마 안 하니까 여기 있으면 좋겠고, 이제 포트 하실 거니까 여기 있으면 좋고, 포트 띠우러 이제 올라갈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이미 충전 세팅이 다 된 상태니까 그냥 껐다가 끼고, 자, 아까 요거 요 두 번만 눌러보세요. 그렇죠. 두 번,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길게 한번 누르고, 아, 길게 한번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한번, 이제 한번 누르고, 이제 누르면 됩니다. 이제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예, 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이 이미 세팅이 돼 있으니까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두 번만 누르시면 길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프레이 이제 포트 두 개 하시니까 스프레이는 여기다가 이제 잔뜩 뿌려주는데 이게 모터 있잖아요. 모터 여기다가 포트 두 개 하실 텐데 이거를 아주 진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완전히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 포트에 모터도 수명도 오래 갈 것이고 잭도 문제 없고 서버도 수명 오래 갈 거예요. 네. 이 안에 보시면 이 라디오 박스 있거든요. 얘들도 다 뿌려가지고 물이 이제 안 들어갈끔 하고, 잭은 이미 미니 탐지에서 이 딘스 잭으로 바꿨으니까요. 또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올라가서 이제 FT009 이제 이쁜 009 한번 띄워볼게요. 자, 물 속에 들어갈 생각 하셔야 될 거예요. 진짜로. 만약에 잘못되면. 네. 그럴 일 없겠죠. 이렇게. 띠용. 이제 올라갈게요. 갑시다.